시작 안 한 개로 5분만 기다렸다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격을 잠깐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미디어법 재개정 TF는요, 2012년 6월 달에 미디어 생태계 융화를 위한 2012년 정책보고서 책을 조건을 발간한 바 있고요. 4월에는 총선 시기에 10대 국회가 해야 할 과업으로 미디어 분야 35일 공약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산하에 미디어 법 재개정 TF를 구성해서 약 20개 정도의 미디어와 관련된 법 재개정을 연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활동을 해왔습니다. 6월 말까지 연구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이번 연속 토론회를 거쳐서 7월 초가 되면 7월 초중순경에 법 발의를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로는 약 20분 정도의 단체의 대표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한 잔 넘기시면 지난 6월 18일 날 시선과 방송 지대구조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오늘 9번째 토론회가 진행 중이고 내일 모레 종합편성 채널을 사용한 사업자의 토론회를 그래서 10번의 토론회를 준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조금만, 섣불만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쟁점과 그리고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고 확대해야 될 과제로 제기되어지는 과제들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19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의제의 쟁점과 현황을 진단을 하고 과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토론회로 자리 매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문방위에서 활동을 하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신 고종환 의원실에서 주최해 주셨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그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해 주셨던 송호창 의원실에서 송호창 의원님께서도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송호창 의원께서 오늘 사회를 이끌어 주실 예정이어서 우선 말씀을 생략을 하고 고종환 의원 앞으로 모시고 시작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과속운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남북 관계는 미수근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민주주의와 인권은 이 분야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 문제 역시 역주행 플러스 남포근전의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불리고 비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18차례라든가 노예차림의 기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시면서 개탄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렌즈폰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어떻게 명예에서 이런 분야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보고 찾을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몇해 전에 그 우리나라에 왔던 프랑크 라비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 역시 그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그때 만날 때는 어디 가서 무슨 남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는커녕 그런 장소에 나가게 되면 지금까지 지원한 지원금을 전부 반납하라는 각서를 쓰라는 문제 때문에 너무 얼토당토한 문제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하고 또 토론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이번 역시 명예 훼손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30대로 그런 대학생들은 그래서 피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있죠. 국제사회에서도 대단히 망신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쁘신 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 자리에는 우리 이번 연속 토론회를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신 배재정 의원께서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송창 의원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창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이 토론자나 발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사회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게 돼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변화된 상황을 제 자신부터 이렇게 좀 새로 느낍니다. 표현, 언론 표현의 자유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폭넓게 인정되고 또 모든 국민들이 그 향유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해 주는 제일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아주 최근에 들어서는 보기 드문 그리고 상당히 이 민주주의에 대한 플레이되어 있는 양식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이 후퇴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고 깝깝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한 제가 변호사 일을 십몇 년 전 90년대 후반 그때보다도 사실은 표현,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는 훨씬 더 후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여러 가지 표현 기재나 언론 방송 등의 표현 수단도 많이 늘어났었고 또 자유롭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오직 딱 한 가지의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모두 다 이제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봉쇄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언론 기관을 공영 방송이나 그 공영의 기능을 해야 되는 신문 같은 신문이나 종이 매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용화를 한다든지, 언론기관의 특정한 사장을 이 이명박 정부에게 편향된 어떤 경영을 하는 사람만을 임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나타났고, 돌이켜보면 2008년 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단행했던 조치가 KBS의 정현주 사장을 해임하고, 또 부당하게 또 위법하게 횡령 개입 혐의로 기소하고 하는 그런 식의 행태로 시작이 되었죠. 그게 정현주 사장은 4년이 지나서 결국 모든 것이 무죄로 판명됐고, 행정법원에서 그 해임 조치 역시도 위법 부당했다라고 해서 취소되는 이런 판결이 지금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것으로 다 확인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시작했던 것은 언론을 장악하고 어용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적이고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주제 토론과도 이제 관련되는 건데, 일반 언론 기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 개개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형사적인 형사 처벌을 통해서 일반 시민의 입까지도 재갈을 물리는 이런 양극단적인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 기관에 대한 재갈을 물리는 것과 일반 시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구시대적이고 그 과거의 형태로 다시 돌아간다 해서 지금 우리 이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미디어 관련 그 표현 행위와 언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토론회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가 뭐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좀 반영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연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10년, 20년 전에 다 다루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보다 더 나은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토론을 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보다 얼마나 후퇴했는가를 다시 짚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기관에 대한 문제보다는 일반 시민의 명예훼손과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이것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오늘 참석해서 두 분의 발제자와 세 분의 토론자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실 텐데요. 한 분씩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제를 하실 분은, 이게 참 사실은 그 현재 상황을 다 더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우리나라의 굴지대학의 법학 교수를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기소를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역설적으로 현재 이 표현의 자유 수준을 잘 밀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 발제를 맡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선생님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발제를 하실 분인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와 표현의 자유 주제로 발표해 주실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다음 토론을 맡아 주실 세 분입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한상훈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그럼 곧바로 발제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토론은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우선 그 MB 정부에 관한 그 인사말로 시작을 하셔서 조금 우선 이어서 말씀드리고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니체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지금 현존한 것은 영원한 반복, 영화회기라고 하는데요. 영원히 반복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억압에 그 이거를 응용해 보자면, 억압은 그 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억압이 존재합니다. 일회성 억압은 없습니다. 항상 그 억압은 그 억압을 다시 재생산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주체들, 그리고 그런 그 사건들은 검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들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고 그런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MBC 파업 사태도 3년 전 그 PD수첩 방어병팀에 대한 형사처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많은 분들이 선거를 잘해서 이 나쁜 사람들을 교체하면 되는 거지 법을 바꿀 일이 있는가, 이 뭐 명예훼손죄, 뭐 모욕죄, 이 법제하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것을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만 잘해서 뭐 검찰총장 바꾸고 뭐 심의위원회 위원들 바꾸고 이러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그리고 좋은 사람이 들어가도 그 억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도 중에 첫 번째 것이 진실 적시에 대해서 명예훼손 책임을 부과하는 형법 307조1항입니다. 진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문제지라고 좀 의아해하시는데, 결국에 우리가 언제 부딪히냐면 실명공개의 문제로 부딪힙니다. 진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처벌을 하게 되는, 처벌하는 이유가 인격과 어떤 사람의 평판을 좌우시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익명으로 그 사람을 알리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이제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명 공개를 한다는 것은 진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익명으로 한다는 것은 진실을 적시하지 않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면서 사실은 그 평가의 대상을 밝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 으로 말을 하지 않고 실명 공개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진실 적시 6쪽, 7쪽 넘어가겠습니다. 실명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실명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 보호권을 위해서 실명 공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떤 분유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면 그 분유가 어떤 분유인지 알고 알아야 그걸 안 먹는다거나 그런 자기 보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명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 실명 보도하지 않고 익명 보도를 하게 되면 유사 인물들이 피해를 겪게 됩니다.
뭐 과거에 PD 수첩에서 그 솔로몬의 선택에 나왔던 뭐 여성 변호사가 뭐 의뢰인들을 그 돈을 받고 일을 안 했다 이제 그런 보도를 익명으로 했는데 PD 수첩에 항의 전화를 한 사람은 그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된 다른 여성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제발 실명 보도를 해달라. 의뢰인들이 내가 그 변호사인지 알고 계약을 끊는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있게 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한 업계 내에서 뭐 더 모범을 보일 등기가 훼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두 한 군데에서 만두 파동이라고 한 7년 전, 8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만두 하나에서 이물질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그 익명 보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만두 중에 하나에서 나왔는데 익명 보도를 하니까 어떤 만두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만두를 안 먹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치킨 파동도 있었고요. 그런 비슷한 일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뭔가 더 위생적으로 더 안전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원칙적으로도 과연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불리한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해서 지켜지는 것이 과연 명예인가 아니면 위선인가 이런 원칙적인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형법 310조의 진실의 경우에는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얘기를 하면 면책이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진실을 보호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익이라는 것이 뭐 위법성 요건이냐 즉 검찰이 먼저 입증해야 되는 거냐 뭐 저 이 피고가 항변으로서 입증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학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이 혹시 법원에서 공익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얘기하는 위축효과, 그러니까 위축효과는 즉 틀림없이 합법적인, 객관적으로 합법적인데 그 합법임을 밝혀내기가 어려울까봐 또는 합법임을 밝혀내기가 번거로울까봐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그 말을 포기하는 것을 위축효과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공익적인 진실인데도 이 공익임을 밝히기가 어려울까봐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태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위축의 그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들이 영화입니다. 영화. 제가 그 학교 들어오기 전에 뭐 로펌에서 영화사 자문들을 좀 했습니다만 영화 도가니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 어떤 사회적인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아주 좋은 영화였죠. 도가니 같은 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 한국 영화업계에서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진실, 실제 인물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실제 인물에 관한 명제로 읽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익적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은 명예훼손 책임 안 물겠죠. 그런데 하지만 투자한, 그러니까 뭐 감독은 그래도 만들겠다 할 수 있겠죠. 제작자도 조금만 용기가 있으면 그냥 만들자라고 하겠죠. 이건 법원 가면 꼭 이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소송거리가 소송의 그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투자를 포기해 버립니다. 뭐 투자해 달라는 영화 포트폴리오가 하루에 100개씩 들어오는데 그 중에 소송 걸릴 게 있고 전혀 안 걸릴 게 있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어떤 진실을 근거로 해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공론을 진행할 그런 자유가 심대하게 위축되어 있는 거죠. 지금 강풀 그 만화가 원작 26년이 지난 계속
이 투자자 측의 어떤 포기, 투자자 측의 포기에 의해서 그 영화가 계속 엎어졌는데, 그것도 이 진실적 증명의 전과 그 진실도 법적 책임을 그 부여하는 이 제도 그 이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법원에서 무엇이 공익적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넓게 그리고 점점 더 넓게 지금은 뭐 거의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넓게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면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하라는 취지죠.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 텔레비전 방송 같은 거 보면 지자체 의원들 정도는 아직도 익명으로 보도를 첫 보도는 하여간 익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물론 뭐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지만 뭐 유권자들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인터넷 안 합니다. 방송으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뭐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런 것도 우선은 익명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별로 큰 일이 아니면은 그냥 익명 보도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 위축된 그런 보도 행태가 있다는 것이고 위축 효과를 잡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검사를 바꾸고 검찰총장을 바꿔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법조항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은 뭐 진실이라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외국에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려는 취지로 진실적 명예훼손을 남겨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프라이버시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적 명예훼손이 기능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생활의 침해,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이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민사소송은 아주 잘 진행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데, 그러니까 진실적시 명예훼손에만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허위, 그러니까 진실인 말을 허위라는 취지로 처벌하는데도 진실적시 명예훼손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20조, 21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허위적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실, 허위 모두 다 처벌되니까 이 법조계 내부에서 허위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허위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이나 허위적시 명예에 대한 담론에 있어서도 어떤 착시 현상을 발생시키냐면 진실, 허위 다 처벌되니까 허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말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행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봉주 처벌된 것도 사실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여기서도 실제 MB가 BBK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판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정봉주가 가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노회찬 의원도 1심 판결에서는 이 검사들이 떡값 받지 않았다라는 판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의원이 떡값 받았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었다고 해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뭐냐면 허위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허위의 입증이 없는데도 처벌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적 명예훼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권력비리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권력비리는, 권력비리에 대한 단서는 법원에 가면은 정말 엄청 깨질 정도로 아주 미약한 그런 단서들밖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단서를,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도 지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시적시 명예훼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쪽으로 가면은 이 전제보도에 대한, 전제보도라는 건 딴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더라 라는 거를 이제 말하는 게 전제보도인데, 전제보도도 사실 전제보도는 그 말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공적인 사안이면 그건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20대 여성 연예인이 죽으면서 어떤 유언장 같이 남겨진 종이에 누가 누구한테 성상납을 했다 라고 말하면서 죽었다, 이거 자체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마치 북한이 천안함이 국방부의 조작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을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제보도를 허용하는 그런 판례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북한이 천안함 조작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그 외에는 이정걸, 이정희 의원, 또 저기 언소주, 김성균 대표, 실제로 성상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나요? 모르죠. 그냥 이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글을 남겨놓고 갔다, 이거를 딴 사람한테 전하는 것 뿐이거든요. 전제보도를 한 겁니다. 이분들은 뭘 알아서 실제 성상납 받았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 처벌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 전제보도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진실을 말해도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이 원리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장재환 씨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더라, 그것을 그 자체로 말하는 것, 이것은 100% 면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시적시 명예훼손은 이것이 꼭 인권 문제라고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이 논의의 수준, 도가니 같은 영화, 또 어떤 영화가 기적이냐면 부러진 화살, 이것도 실제 인물에 근거한 영화죠. 결국에 투자자 못 찾았지 않습니까? 투자가 찾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화는 진실적시 명예훼손 제도가 있는 한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자 옆에 투자자 장난하는 변호사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 들여서 한신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하나하나, 진실에 근거한 영화 하나하나, 도가니, 부러진 화살, 나올 때마다 얼마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얼마나 높은 수준의 공론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기회들이 지금 계속 진실적시 명예훼손 제도에서 사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31쪽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모욕죄의 문제입니다. 모욕적 표현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는 모욕적 표현도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당연합니다. 모욕은 평가를 우리에게 허용하는 이상 항상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라는 행위를 우리가 문명이, 인간 문명이 평가라는 행위를 하고 살아갈 거라면 모욕은 항상 모욕의 리스크, 그러니까 평가는 항상 모욕의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항상 자기에 대한 평가와 자기는 자기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타인이 그거보다 낮게 자기를 평가하면 항상 모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수가, 그러니까 학생이 A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C 플러스 받았을 때 모욕감. 아, 나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모욕감. 이런 것들 다 모욕감입니다. 아,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바보라고, 다른 사람 바보라고 얘기하면 또 모욕감. 아, 나는 아주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자기를 쥐에 비교하면 느끼게 되는 모욕감. 그 모욕감의 질은 다 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적인 언사도 헌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제 모욕죄를 그 옹호하시는 분들은 아, 평가는 해라. 그리고 모욕감을 어떻게 방지하고 살아갈, 모욕감을 어떻게 우리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모욕감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살아갈 수 있냐. 대신 경멸적인 표현만 쓰지 마라. 그런 취지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우선 저 33쪽부터 34쪽, 35쪽은 결국 이제 모욕죄가 원래부터 이 모욕감, 그러니까 명예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어떤 학서들에 나오는 것처럼 뭐 평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입법 연역에 관한, 왜냐하면 이게 독일에서 들어온 법이기 때문에 입법 연역에 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36쪽, 37쪽으로 예, 넘어가서는 이 모욕은 이 경멸적 표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은 이 경멸적 표현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경멸적 표현인가? 경멸적 표현은 원래부터 경멸적 표현이고 경멸적이지 않은 표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욕은 텍스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컨텍스트라는 것은 말한 사람과 말을 들은 사람의 관계. 예, 동창회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이죠. 그것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 새끼라고 하면 모욕을 당하겠죠. 여기 뭐 정치인분들 계신데 이 대통령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서울시장이 딱이야 라고 하면 모욕감을 느끼겠지만, 일반인한테 당신 서울시장 갑니다 그럼 칭찬으로 들을 겁니다. 이 모욕감, 무엇 때문에 경멸을 당하는지는 이 컨텍스트에서 항상 나오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컨텍스트는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높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그러니까 경멸적인 표현을 규제하는 법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모욕죄는 결국에 모욕감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을 모욕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모욕감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결국에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아름답고 고매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있는가인데, 결국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법원은 그 사람의 외관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모욕감을 크게 느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모욕죄 피해를 더 보호하려는 그런 반서민적 그 죄로 기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런 반서민적, 모욕죄의 반서민적 역할의 정점에 바로 최근에 그 G20 쥐벽서 그림에 대한 처벌, 또 EMB 18로마 트위터 계정 차단, 또 그 이명박 주빌놈이라는 그 암호를 딴 사람들 전혀 모르게 이 만화에 넣었던 그 원주시청 그 만화다에 대한 처벌들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아닌 그 다른 법들로 이루어졌지만, 이념적으로는 실제 그 기소된 내용이나 기소한 검사들의 논고 같은 걸 들어보면 결국에 모욕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국가 원수,
어에 대한 그런 모욕이 국정을 어지럽힌다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런 기소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모욕죄의 그 이 형법 제20조에 보면 뭐 정당 행위니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뭐 그 모욕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마치 이제 진실적 신명에서는 이제 공익적 항변이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는 거 아닌지 그런 논리하고 비슷하게 모욕적인 말도 뭐 정당 행위로 딱 들어봤을 때 아 저거는 뭐 그냥 경멸 그냥 쓸데없는 욕이 아니라 뭔가 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정말 저런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거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면책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쇄살인마의 유족이 연쇄살인마한테 뭐 이 새끼 저 새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뭐 처벌할 수 없다. 이제 그런 판정들이 이 정당행위 항변을 통해서 다 걸러질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자체는 그냥 보도 괜찮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39조부터 41조, 40쪽, 43쪽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2단계 적용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우선 위법성 요건에서 여러분들 법에 모욕이 뭘로 정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욕의 정의. 그냥 모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법성 구성요건은 넓게, 모욕은 다. 그냥 딴 사람을 모욕하면 무조건 우선은 유죄인 거. 하지만 형법 20조상의 정당 행위가 되면 그럼 면책이 된다. 이것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축 효과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욕을 주는 평가 그러니까 평가 대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것을 우선 범죄시해놓고 그 중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면책하겠다. 이것은 이 표현의 자유를 결국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보장을 하고 거기에는 법률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 헌법과 표현의 자유의 그 범위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그 법률의 그 정당 행위로서 그 표현의 자유의 그 외곽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러니까 그 욕설은 모욕은 운동하고도 사회운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분노를 그대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표출된 분노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런 분노가 또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그러니까 분노의 말을 들은 사람 거기에 분노해서 또 뭔가 행동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운동이 촉발이 됩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 욕설에 관한 판례가 1970년대에 반전운동 하는 사람이 그 자기 옷에다가 fuck the draft 그러니까 draft는 이제 강제징용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베트남 전 때 강제징용을 했으니까 그 강제징용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fuck the draft라고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것은 이제 경찰이 처벌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라는 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감정을 전달하기도 한다. 근데 어떤 감정은 꼭 그 표현을 써야만 전달되는 감정들이 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딴 사람한테 불쾌감을 준다라고 해서 그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면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말라는 것이고
그 감정을 억제하라는 것은 이건 사상통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용산 참사도 있었고 그런 그 분노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훨씬 더 우수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저기 이호준 교수님도 발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토론 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이어서 이호준 교수님의 발제를 하겠습니다. 네. 두 개 온 건데요. 두 개 온 거 다 예전에 다른 곳에서 발표가 되었던 글들이긴 합니다만 오늘 논의 주제를 위해서 예전 글을 그냥 인용해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서 앞에서 박경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보완한다는 의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명예훼손죄 처벌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하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박경신 교수님 말씀으로 아마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수 있느냐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명예훼손은 뭐 현재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고 형사상으로도 이제 범죄행위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이게 이제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이 되어 왔는데 뭐 그런 남용을 좀 억제하면 되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분적인 남용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명예훼손죄 자체를 없앤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명예훼손죄 폐지를 둘러싼 어떤 법 정책적인 형법 정책적인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저의 간단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3페이지는 그냥 넘어갔고요. 그 프랭클라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한 것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입법례에 대한 단상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나라가 있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영미법계 국가는 이제 명예훼손죄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명예훼손죄 처벌을 다 하고 있거든요. 실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제 다만 면책이라든지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진실성 요건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나라가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제 진실성과 공익성 요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두고서 처벌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무튼 간에 명예훼손 모욕 뭐 이런 처벌 규정 두는 나라들이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는 이제 이 정책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때 뭐 그 명예훼손죄 우리나라 법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사소가 적용이 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소라고 하는 게 좀 낯설긴 한데 그 우리나라는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은 사소 제도를 대부분 다 부분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라고 하는 건 이제 형사상의 범죄 행위이지만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소를 제기했을 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것은 특별히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이제 독일의 가장 전형적인 사소 제도인데요. 명예훼손은 사소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검사는
고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익적인 필요성이 굉장히 큰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의 기소가 허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소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소에 의한다는 얘기는 사적인 배상 절차와 사적인 화해 절차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우선은 가해자와 화해를 시도하고 화해 절차에서 뭐 배상에 대한 합의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이제 피해자가 사소를 제기를 하고, 사소를 제기한다든지 피해자가 마치 검사처럼 형사법원에다가 이제 사건에 대한 이제 형사 기소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경우에도 검사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공익적인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운영된다는 얘기는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은 사실상 민사화, 그러니까 거의 처벌,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서는 이제 좀 빼는, 비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점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있냐 없냐만 가지고 단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회사불벌죄, 친고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이제 입법론상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반회사불벌죄와 친고죄 뭐 약간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반회사불벌죄나 친고죄나 모두 다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사적인 갈등 처리를 우선한다라고 하는 사정이 배어 있는 겁니다. 이게 법 정책적으로는 분명히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갈등 해결, 피해자에 대한 사적인 배상과 화해 절차를 우선시하고 이제 처벌의 어떤 공익을 근거로 한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건 매우 예외적으로 다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게 이 친고죄, 반사불벌죄라고 하는 규정 방식인데요. 이런 규정 방식을 뒀다라고 하는 건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모든 경우에 공익에 관련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느 경우에 처벌을 하고 어느 경우에 처벌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선별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선별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문제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 PD수첩 사건들을 비롯해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됐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실제로 고위공직자들, 뭐 국가기관 이런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이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뭔가에 어떠한 경우에 소위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칼날을 빼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뭔가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뒤에 있는 뭔가의 이 억압적인 권력이 작동하는 코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캐치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형사처벌로는 부작용의 측면인데, 뒤에 제가 이제 그 민주주의적 공론에 의한 범죄, 형사처벌에 의한 범죄 얘기하는데, 우리 뭐 310조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공익성 개념 8회가 굉장히 넓게 해석해주고 있고, 또 진실성 요건, 이 판례에 의하면 또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판례가 확실히 이 310조의 적용을 좀 광범위하게 확장해가는 주제이고,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바람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310조의 존재 자체가 뭐 이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으면 공익성 넓게 인정해 주니까 결국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10조가 적용될 거냐 말 거냐,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 허위냐, 뭐 이것이 공익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허위라고 판단해서 기소했어도 법원에 가서 몇 년의 재판 끝에 진실한 사실이라고 해서 무죄를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과정이라 결국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공권력 행사죠. 그 자체가 나중에 무죄가 나오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기까지의 그 몇 년의 과정, 수사와 재판의 과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미 그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제 그런 점이 결국 폐지의 하나의 좀 근거, 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좀 시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좀 한 가지 주제를 더 의뢰를 하셨었는데요. 업무방해죠. 좀 생뚱맞긴 한데요. 지금 명예훼손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업무방해죄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뭐냐면 업무방해죄 말씀 간단하게만 드리고 제 얘기는 마칠 텐데요. 업무방해죄도 굉장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리가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꼭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한 사람만 처벌하려고 명예훼손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뭐 명예를 훼손한 일이 얼마나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규정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군가의 업무를 위계 위력을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규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파업입니다. 파업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고요. 그 우리 대법원의 지금까지의 논리에 의하면은, 물론 작년에 이제 정화미치 판결에서 이제 그 판례 변경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파업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행하는 실력 행사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다. 그리고 파업을 하게 되면 업무방해 결과 발생하는 거,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손실 보는 거 당연하니까 업무방해 결과를 발생하게 돼. 물론 업무방해는 뭐 결과법의 침해 부분 아니고 추상적 위험 부분 해석이 됩니다만, 아무튼간에 이제 그러면 결국은 파업을 했다 하면 일단 업무방해죄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아까 박경신 교수님이 뭐 어떤 비하적인 표현을 하면 무조건 일단 모욕죄 구성력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형법에 뭐 사회상류 이런 걸 했을 때 위법하냐 아니냐 사후적으로 벌러주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업무방해죄 똑같습니다. 일단 파업을 하면 일단 무조건 업무방해 구성력에 해당한다. 물론 작년에 이제 판례가 변경되면서 여기에 약간의 제한은 도졌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법성 조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노조법이 정한 뭐 몇 가지 요건들, 뭐 목적이 정당하냐, 뭐 수단이 뭐 찬반 투표를 거쳤냐 이런 요건들 갖춰져 있으면 그때 위법성 조각 시켰다 이런 논리를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노조법상의 그 소위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파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하는 게 너무 엄격합니다. 우리는 뭐 정리하고 반대하는 파업도 일단 판례에 의하면 그거 불법 파업이라는 목적이 정당성 없는 파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찬반 투표 반드시 거쳤어야 하고 뭐 등등 이런 요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엄격한 요건 하에서 보면은 사실 웬만한 파업은 다 불법 파업이 돼버리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이 파업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 30년 우리 역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이제 적용을 소위 소비자 불매운동의 영역에도 적용을 해왔죠. 그러니까 언서주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매운동과 파업의 공통점은 뭡니까? 집단적인 의견 표명의 권리죠.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근데 그 집단성 때문에 전부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집단성 때문에 일단 범죄 행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논리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걸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역시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파업이나 소비자 운동과 같은 영역에 적용돼 그 남용돼서 적용되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와 같은 규정은 입법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고 또 해석적인 논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업무방해죄를 좀 폐지하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걸 기회로 해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87페이지에 보면 업무방해죄 연역이 나옵니다. 업무방해죄의 연역을 거슬러 올라가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김순태 교수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는데 김순태 교수님 연구에 의하면 업무방해죄는
프랑스 형법에서 기원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프랑스 형법의 초기에 1800년대 중반쯤의 규정들을 보면 노골적으로 파업과 같은 근로자들, 소위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이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을 거치는 과정에서 순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파업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성격이 약화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순치가 되어버리면서 오늘날과 같은 일반 이제 업무방해죄 규정이 탄생하게 되었거든요.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파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그런 명언을 갖고 있고요. 또 유럽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파업을 규제하는 규정들은 오늘날 유지될 수 없겠죠. 당연하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화된 형태의 규정으로 일본에 전수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형법에 받아들여 놓고 나서 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업무방해죄 규정은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일본은 사실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 규정이 있지만 거의 적용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파업에는 거의 적용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에 대해서 또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 검찰이 가장 앞장서서 휘두르는 칼이 바로 이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업무방해죄의 폐지론을 좀 공론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제가 그 지난 한 3, 4년 동안 업무방해죄의 사건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그 지난 2010년도 1년 동안의 업무방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 업무방해죄 폐지하면 뭔 문제가 생긴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생각에서 봤는데 보니까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보니까요 대부분 다 파업에 대해서 적용된 경우들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영업장에 왜 좀 이렇게 뭐 소위 말하자면 이제 불량배나 뭐 동네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영업장에 들어가서 좀 소란을 피운다든지 뭐 이런 경우 정도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이었고 위력 업무방해죄죠. 그렇지 않으면 다 파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업장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들은 우리가 폭행이나 뭐 협박이나 뭐 강요나 이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이 존재하는 업무방해죄 없어도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업무방해죄의 가장 주된 적용 대상이 파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처벌하는 것이 이게 그 단체 행동권 보장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업무방해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사실 국민들의 어떤 실생활에 업무방해죄 폐지됨으로 인해서 뭐 뭔가의 부작용이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죠. 네, 예, 이번에 같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 19대 국회가 시작이 된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두 당의 원내대표단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언론사 파업의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유사일에 뭐 KBS, YTN, MBC 방송 그 세 개 방송사가 파업을 진행했거나 하고 있고 또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사까지도 파업을 하거나 했거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19대 국회 개원을 하는 데서 제일 걸린 문제가 이 언론기관의 일방적으로 사장을 낙하산으로 임명을 하거나 그 후에 언론 종사자들, 기자와 언론 종사자들에 대해서 해고를 하거나 부당하게 징계를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국정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국정 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정당하고 공영 언론 기관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언론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국회를 개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최대 쟁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정부 여당이 언론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꼭
기간만이 등장하는 범죄가 이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두 범죄의 소위 비범죄화를 주장을 하셨는데 형법 없이 살 수 없는 저로서는 연구 대상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찬성을 하기로 또 반대를 하자니 나눔이 또 우려가 되기도 하고 해서 괴륵 같은 존재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법적인 해결 방안, 즉 해석 적용을 좀 제대로 하면 이렇게 오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글쎄요, 비범죄화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법적인 해결이 현실적으로는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 순전히 제 밥벌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사법적인 해결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입법적인 다수를 얻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비범죄를 하려면 입법적 다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입법적인 다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이제 비범죄화가 좀 부정적인 측면은 과연 그러면 형법이 보호해야 될 법익이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형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이익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에 물론 최우수단성을 생각을 해서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등등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라고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무슨 가처분을 신청한다든지 등등 하는 것들이 과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컨대 뭐 친구죄로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판례의 문제가 아닐까 판례가 지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전파 가능성 같은 이론을 통해서도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것조차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을 해서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명예훼손을 인정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310조의 진실 공공의 이익을 최근에 와서는 조금 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진실이 입증이 되지 않아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로 확장을 해서 310조의 위법성 조각을 시키고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지금까지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법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의 어떤 고의가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실제 그런 경우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죠. 아까 쟁의행위도 우리 대법원이 헌재에서도 그랬고 대법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또 한 가지 진실을 접시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게 되면 언론의 보도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될지 몰라도 헌법상 또 하나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좀 한없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언론 보도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은 항상 충돌하는 것이지만 진실 보도를 그냥 무죄로 구성요건 자체도 없애 비범죄화 해버리면 언론 보도에 의한 무죄 추정의 원칙의 침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쉽게 그렇게 비범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비범죄화 하자고 하는 주장들이 차간 점은 개인의 어떤 정부 비판적인 의사표현,
언어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물론 이호중 교수님께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경우에 업무 방해죄 최근에 주로 쟁의 행위에 주로 적용이 된 사례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한 사안에 지금 이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범죄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비범죄화를 하게 되면 하여튼 개인 간의 어떤 명예훼손이 있을 때 가장 큰 무기가 간통죄가 갖고 있는 기능처럼 처벌한다라고 하는 그 구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예훼손 행위를 경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쉽게 비범죄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가나 국가기관 아니면 국가기관의 장에 대한 장의 경우도 분명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사표현의 경우에는 국가나 국가기관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해서 고소를 한다거나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방해죄의 경우도 위력을 우리 대법원이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력이나 업무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개념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법 규정을 갖고 있는 법원을 쓰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위력이나 업무를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위력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일체의 세력을 위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쟁의 행위 같은 경우도 집단적으로 연월차 휴가를 받아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조차도 위력으로 지금 보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노조 집행부와 실제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사이의 어떤 공무원 정보 비호를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력의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불매운동 같은 경우도 개인이 한 통 한 통 전화하는 경우는 위력이 될 수 없지만, 공무공동정범으로 엮어서 수백 명이 전화를 각각 한 통을 하더라도 수백 통의 전화가 되면 이게 일체의 세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위력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지금 이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으로 가 있나 하여튼 항소심까지는 유죄로 인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공모운동정범 이론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생기는 것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법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연세대학교 한사분 교수님의 바로 듣겠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일단 그 박종신 교수님하고 이호중 교수님의 이런 그 명예 훼손이라든가 표현의 자유, 모욕죄에 대한 굉장히 같은 그 심도 있고 광범위한 그런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깊은 감사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아까 한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연구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입법이라든가 또 사회 변화에 촉각된 의미 있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튼 형법학자 한 사람으로서 좀 반성을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토론의 뭐 취지라든가 이렇게 뭐 발표자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또 이런 그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다른 쪽의 가치가 분명히 어떤 갈등하고 경합하고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우리가 취할 수 없고 분명히 다른 쪽의 가치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편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명예라든가 사생활을 보호라든가 프라이버시 보호라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 분명히 또 헌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하기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조화점,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그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어떻게 그런 걸 보호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그럼 이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면 여기 뭐 발표에서도 이렇게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오늘 얘기하셨기 때문에 약간은 그 정리가 안 됐으면 제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는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법 규정상 법 규정 자체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법 규정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세 번째는 문화라든가 의식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이 중에서 지금 발표하신 분들의 구체적인 견해는 운영의 문제도 있긴 있다.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사, 법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법령이 더 문제다. 일단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보다 더 큰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가 좀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명예훼손이나 무역죄라는 게 사실 한 60년 정도 이미 53년도에 형법을 제정할 때부터 다 있었던 법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예전에도 그랬지만 민주화가 되면서 상당히 넓게 표현을 보장해주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억압하는 그런 좀 회개하는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아무튼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크게 아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거라든가 좋은 정권을 청취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단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하지만 현재의 그 법령 자체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남용의 소지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문제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좀 모호하게 해석되는 것이가 있다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제자 두 분께서는 아니 삭제를 하자 진실을 사실 역시 명예훼손 그 모욕적으로 아예 삭제를 하자 그런 주장을 하셨던 걸 저는 받아들이고 또 토론자이셨던 하태원 교수님께서는 그런 법령의 문제는 아니고 그건 또 아예 삭제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업적 해결책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의견이신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둘 다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해석을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첫째는 저 역시 완전 삭제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늘 많은 발제 내용은 주로 이제 정치 권력과 어떤 개인의 그런 갈등 상황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발사하고 있는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또 개인과 개인, 다른 이런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아무튼 문제가 됐던 키워드를 그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터넷 막풀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자살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문제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무역의 문제, 명예훼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동영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법 자체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욕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떤 정확한 표현들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또 유형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유형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아까 얘기한 개인 간의 관계라든가 또는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도감이라든가 이런 예술적 표현에서 등장하는 어떤 명예훼손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공주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공주사건 그것은 또 공직선거, 그 선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후보자들을 어떻게 동정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또 같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 또는 피해 소재 목표라든가 어떤 건강이라든가 뭐 의약품의 문제, 식품의 문제라든가 이런 상당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형화하고 거기에 각각에 맞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업적인 해결은 저도 좀 바라긴 합니다만 죄송한 말씀이라면 가까운 장래는 해결 그것도 해결의 가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굉장히 보수화가 되고 있고 대법원장이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되지만 보수적인 입장이고 현 정권과 끌어가고 또 대법관 임명이라든가 재청 뉴스 봤을 때 기존의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나마 개혁적이었던 대법관들이 다 퇴임을 한 상태거든요. 서업적 해결책은 현재로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되면 입법적인 해결책이 큰 가치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국민참여재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거기에 또 관련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제 법원이 좀 전에 약간 유사적인 도서화되고 이런 입장인데 권력자에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이러한 그 법원의 판결을 견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형식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국민참여재판 배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좀 넓혀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참여재판은 이런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이런 사건에서는 이게 아마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국민 참여 집회는 할 수 있게 법원이 배제하지 못하고 이럴 정도는 그런 식의 어떤 실체법 형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법뿐만이 아니고 국민 참여 집회 같은 그런 어떤 절차법적인 그런 접근 방법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예, 12시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토론자 말씀 다 듣고 그다음에 수도회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예. 예, 저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그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집 앞에서 MBC 노조원 중에 한 분이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여기에서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왜 고소를 당했냐면 아시다시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MBC 이미 다 정상화됐다는 그런 발언을 계속했었고 실제로 이제 징계, 노조원들 징계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노조원이 1인 시위를 했는데 1인 시위 팻말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MBC 집단의 책임자 이진숙 물러나라라고 피켓에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진숙 본부장님은 바로 동작경찰서에다가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것이죠. 사실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집시법에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신 거죠.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하신 겁니다. 어제 그리고 제가 서울여대 대학생들 3명하고 미팅을 좀 했었는데 미팅 소개팅이고 그런 게 있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서울여대가 갖고 있는 학칙이 상당히 이제 비민주적입니다.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전국에 있는 대학의 98% 정도가 70년대 1970년대 학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서울여대에서는 이제 이 학칙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총장이 연임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적립금 학교의 적립금을 누구의 동의도 안 받고 이제 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런 것도 좀 공개해달라고 하고 총장 연임도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학칙이 뭐 집회를 하려고 해도 총장이 사전 승인을 받아라 유인물 하나 발표를 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라 뭐 뭘 붙이려고 해도 뭐 사전 승인을 받아라 라고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상담 다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근데 질문이 하나 있다. 뭐냐 그랬더니 그 학교 독립금을 펀드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학교 쪽에 학교 학내에서 선정물을 뿌렸더니 그런 사실을 좀 알려달라 학교는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의 선정물을 뿌렸더니 학교 그 담당 교수님이 오셔서 명예훼손 고발하겠다 학생들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있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아니 왜 사실을 내가 얘기한 거고 없는 사실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건데 왜 내가 명예훼손을 고발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고 우리 법이 그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고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토론하는데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한 제도였고 이 제도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안겨드리고 불안감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꼭 이 제도만 그런 건 아니죠. 예전에 뭐가 있었죠? 야간 집회 규정에 대해서 없어지면 서울 시내가 온통 불법 폐지가 된다고 걱정을 했었죠. 그렇지만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된 뒤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93조에 관련된 부분이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정위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규정을 없애자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막 불법이 난무하고 막 장난 아닐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뭐 안 그랬었죠. 안 그랬었다는 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벌이라든지 어떤 국가 권력의 동원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고 그것에 의지해서 뭔가 사회적을 유지한다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것이 익숙하게 보기 편한 것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없었을 때
보다 더 많은 기본권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만 얘기하면은 많이들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세계 인권 기준을 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세계 인권 기준 자체가 공자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실제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그 인권 규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입한 거 봐서는 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에 대해서는 세계인권선언 19조, 그다음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는 국제규약 19조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규약이나 선언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려면 그 일반 요평이 있습니다. 그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34번째 인권 일반 요평이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에 관련된 의사표현인 경우에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에 대한 의사표현일 경우에도 역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사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 또는 공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실제적인 어떤 악의, 내가 저 사람을 흠집을 내서 내 저 사람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거야 이런 어떤 악의가 있지 않고는 그래도 처벌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경우에 처벌하더라도 구금형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신을 구속하는 형태의 형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명예훼손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뭐 진실을 적시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이라 하더라도 또 엄청난 그 입증 절차를 거쳐서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금을 하거나 감금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징역을 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닌데 박경신 교수님의 글을 보면 거의 30% 가까운 전 세계 명예형에 의해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30%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1위죠.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제대로 이 우리나라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또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봐서도 우리나라 명예훼손의 어떤 법체계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모욕에 대해서는 이 일반 논평 34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기준이 그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게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공인들이나 공적기관에 대해서 모욕적인 의사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모욕죄 적용 사례들, 우리나라의 적용 사례들 보면은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 경찰들이 과도하게 물리적게 해서 야, 이 경찰 너희들은 뭐냐? 뭐 권력의 개냐? 또 개라고 얘기냐? 모욕죄로 체포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체포를 하고 또 최근에도 어떤 육군 대위가 가카세끼라고 썼다는 이유로 상관 모욕죄로 약간 뭐 적용의 범죄는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국가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때 처벌하면 안 된다는 국제인권기준하고도 사실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마디 좀 더 붙여드리면은 모욕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예훼손과 같이 외부적인 명예, 외부적 평판을 보호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실제로 피해자가 모욕감정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를 법원의 판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 모욕죄 누구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법원에 제가 피해자로 나가서 근데 실제로 저는 모욕감정을 안 느꼈어요. 그냥 저 사람 미울 뿐이에요. 저 사람 혼돈되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법정에 나가서는 판사님 제가 참 모욕을 당한 것 같습니다.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판사로서는 제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뭔가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으면 그냥 모욕죄로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외부적 명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예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욕죄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들이 불평등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없는 사람보다는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욕이 쉽게 인정되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느낄 수 있죠. 없는 사람 보고 야 너 없는 사람이다 얘기하면 좀 있는 사람 보고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불평등이 느끼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객관적으로 항상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분 나쁠 만한 표현,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욕이라고 불리는 언어를 썼으면 모욕죄 성립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형사처벌을 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이 쓸 말과 쓰면 안 되는 말을 구별해주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국가가 알아서. 이거는 자유주의 어떤 이상에 비춰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어떤 국가 권력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욕죄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국가 이익에 어떻게 논리가 전개되냐면, 국가를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할 때도 아름다운 말만 써서 비판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할 때, 제 진짜 내면은 더 심한 말을 써서 비판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말을 써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욕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를 쓰지 않고서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이 상황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실 모욕죄도 국제 입문 기준도 안 맞고 어떤 체계상으로도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봤을 때도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국제 입문 기준 적어도 폐지가 안 된다면 국제 입문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까지 정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뭐 자유주의 논쟁이 최근에 좀 흥미롭게 진행되는 편인데 몽테스키외 같은 프랑스 쪽의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로코비처럼 뭔가 천부적인 인권이 있고 재산권이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거기 안 하면 뭐 어떤 권리가 안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몽테스키외는 프랑스 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천부적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개입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권리가 생긴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가 권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한해 나가고 통제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자유로운 어떤 공론의 장애는 이렇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천부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관 방법도 좋을 것 같지만 프랑스적으로 그냥 일단 개입하지 말아라. 우리끼리 좀 소통해보고 우리끼리 공론의 좀 만들어보고 이렇게 좀 해보자. 라는 얘기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좀 입법을 하실 때 있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의 발제, 세 분의 토론까지 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시간 하는 토론 발제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토론회에서 지금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된 표현의 자유와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사항이나 따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기 하태영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명예훼손죄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한 비범죄보다는 그 사법적인 해결 그런 해석을 통해서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실 제가 뭐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지만 법이 어떤 법이 이제 사문화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판례화되는 과정에 의해서 뭐 법이 고쳐지기도 하고 뭐 대중적인 여론을 위해서 고쳐지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아무리 이렇게 사문화되고 이제 비범죄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그 전기통신법 같은 예전에 그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경우도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든 법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 법 적용을 하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죄 같은 거 걱정하시는 것 같고 또 그 개인간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법이라는 것이 이 처벌받는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어떤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 막히게 되는 게 아닐까 스스로 자기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도 그리고 만약에 그 법을 없애야 된다고 하면 어떤 판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법들이 없어지고 그런 판례가 되는 과정에서도 투쟁을 어떤 시민들의 투쟁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까지 이게 법이 처벌받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축돼서 그런 것을 이제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계속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우리가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처벌대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좀 더 우리가 그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투쟁을 하고 싶어도 그런 위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 잠깐만요. 그 답변하시기 전에 또 뭐 질의하실 분들이 한 분 계실까요? 그러면 네. 한번 질문을 다 듣고 모아서 한꺼번에 제가 답변을 합니다. 제가 발제를 잘 못 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분께서는 진실적 시명훼손죄는 위헌이다. 그래서 진실적 시명훼손죄는 폐지해야 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다른 한 분은 진실적 실은 허위 사실적 실은 명예훼손죄 자체에 대해서 폐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제가 사실은 궁금한 거고 진실적 시명훼손은 진실적 시명훼손은 만약에 폐지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만 존치하고 있을 때도 문제점 발생할 수 있지 않지 않느냐. 어떤 사실이 최종적으로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판명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좀 떠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는 문제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두 가지 요건점, 그러니까 진실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익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두 분 그 토론자께서 말씀한 것 중에 입법적 어려움 그리고 현실적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과연 폐지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좀 난망하지 않냐 이런 좀 어렵지 않냐 생각을 할 때의 경우에 과연 그렇다면 차라리 미국식으로 현실적 악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판례상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은 우리 법원들이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 2008년 10월 6일 날 YTN 기자가 6명이 해고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무장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고 전까지는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해고된 이후로 해고될 지음에서 조금 전에 발제를 하셨는데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입니다만 업무방해죄로 인해서 벌금형을 전과자가 됐고요. 지금 전과 2범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형사재판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YTN 사장이 작년인가 뭐 어디 그 평일날 황제골프를 쳤어요. 그게 기사에도 다 나왔고 했는데 그걸 그 YTN 사측이 그 해당 기자에게도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고 또 그 성명서를 쓴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했고 저는 노조 게시판에 그 기사를 보고 적절치 않다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장에서 검찰이 약식 기소 100만 원을 했는데 그것이 저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취지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지금 두 번 재판을 받고 7월 초에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 제가 이제 그 박경신 교수님의 뭐 최근에 책도 보고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게 지금 그 법정에 서야 되는가 그런 근본적인 그 내가 왜 그 검찰한테 기소가 돼서 무죄도 당연하지만은 이 자체가 법정에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일 뿐만이 아니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헌법소원을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호창 그 의원님하고 먼저 하나 질문을 하고 이제 박경신 교수님께 질문하겠는데 이게 지난해 정봉주법인가요? 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제 그 이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아마 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와 관련해서 뭐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새 국회가 돼가지고 이제 뭐 자동 폐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일종의 어떤 이런 진실 적시에 의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위헌이다라고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제 주장은. 거기에는 이제 진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을 한다면 뭐 세상에 쓸말이 없다는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 봐서는. 모든 사실이 그러니까 모든 진실을 얘기해도 저쪽에서 기분 나쁘면 그냥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그리고 이제 그 경우가 대부분 뭐 요즘 들어서 보면은 저는 해고 노동자이고 사측은 아주 로펌, 대형 로펌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저를 해고 상태까지 5년째 해고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그 허위사실이라고 해가지고 피디수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는 단순히 언론인들에 대한 칠링 이펙트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인터넷을 요즘 다 쓰는데 거기에 표현의 자유를 욕도 아니에요 그냥 뭐 진실을 적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건 심각하게 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저는 그 한다고 해서 제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내고 그냥 하면은 저도 뭐 수편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왕 버린 뭐 계속 한번 투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민주당에서 그 법안을 마련을 한다면은 제가 이 헌법소원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재판이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전 대법원까지 계속 1심에서 유죄를 나온다 하더라도 100만 원 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생각인데 뭐 그 전에 이제 헌법소원을 지금 할지 말지는 고민 중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제가 2심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 2심 재판을 안 받게 되는 것인지 그런 좀, 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박경신 교수님께는 이걸 지금 제가 그, 판사 경력 10여 년 차 출신의 변호사로부터 제가 무료 변론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무료 변론을 해주는데 그분이 판사 출신에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후배입니다만은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다가 오늘 아침 메일을 받았어요. 무슨 메일의 내용이냐면 307조에 의하면 자기가 뭐 하는 것이 하는데 제가 지금 한 게 그 뭐죠 그 정보통신법인가요? 거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를 한 경우하고 거기는 307조와 다르게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할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해서 좀 이게 헌법소원을 할지를 좀 그러니까 재판부에 신청하는 거죠. 위헌신 이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은 재판부에서 그런 걸 기각을 시키고 나 유죄를 때리면은 유죄를 때리면 그때 이제 헌법소원을 또 우리가 해야 될지 말할지 검토하는 일단 재판부에 지금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조차도 307조와 정보통신법이 약간 그 억구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기 생각엔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헌법소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제가 법에 있어서 좀 문외한인데 제 상식으로는 저는 사실은 적시해서 자주간 검찰에서 기소했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아까 그 하 교수님께서도 약간 좀 애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해 당사자로서
만약에 제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저쪽이 정말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실 적시했으면 명예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 사측이 저를 민사소송으로 저는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100만 원이 됐고 1000만 원이 됐건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는 1000만 원이고 100만 원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이런 한 장도 검찰의 기소에서는 낼 용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국가가, 저는 대통령과 다르게 국방의 의무도 다 지은 아주 대한민국에 성실한 국민의 한 사람인데 왜 국가가 나한테 해준 건 없이 이렇게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검찰이 그 겁박력으로 위축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법정에 숨으느냐 이거죠. 제가 법정에 숨으려고 해서 YTN 기자들은 노조계 심판에 한마디도 못 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법정에 숨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링 이펙트고 출링 이펙트가 가동되는 국가는 더 이상의 인권도, 더 이상의 경제발전도, 더 이상의 환경보호도 없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진실은 못 말하니.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송호창 의원님과 박경신 교수님께 질문을 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예. 저는 부정 추방 실천 시민의 박흥식 대표고요. 또 밝은 세상 뉴스의 편집장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도 당해봤고 또 아까 이호중 교수님 업무방해로다도 또 공무집행 방해도 또 한번 국가기관하고 투쟁하다가 또 유죄도 받아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제가 경실련 출신이지만 지금은 현재 저희 단체를 창설해서 한 13년째 저희 단체가 지금 국가 공권력과 또 사법부의 그 횡포라고 할까 이런 점을 계속 투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국회 앞에 국회를 상대로 사실 소송을 제기하려고 지금 저는 매일같이 이 국회를 11시부터 12시까지 가도 방송을 하면서 아마 시끄럽게 해서 방어과하고 문제를 하고 112 범죄 신고도 유발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국가 공무원이든 국가 기관이든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안 져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18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안을 개정 내지 제정을 하겠다고 한 숫자가 무려 6천 건인데 그게 다 사장돼 버렸어요. 저는 이제 청원 관계 때문에 4대에 걸쳐서 국회에다 청원을 냈다가 통지까지조차도 못 받았어요. 총지조차도 안 해주는 국가가 무슨 법치국가고 민주국가냐.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행위가 지금 국회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뭐 상권 분립이고 뭐고 이런 건 다 저는 사실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논리를 열 가지는 지금 제가 이게 제시해서 지금 갖고 이걸 가지고 가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그것이 상당히 국민들이 표현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받아들이고 묻히고 오히려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입법 개혁을 해서 이거 법을 바꾸겠다라는 준비를 하시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해오신 거 아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이렇게 뭐 발표하시고 또 토론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질문을 네.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그 사건이 많은데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또 민사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줄이는 문제를 어떻게 줄이냐 좀 교수님들과 또 여기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선진국가들은 웬만한 그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이나 국가기관의 공소시효는 그 이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우선 이것이 시행이 돼야
우선 억울하게 재판을 당해서 죄인이 됐다고 하면 그걸 끝까지 밝힐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견제 장치가 없다. 이것을 지금 저는 저기 그 송호창 국회 의원님하고 도종환 의원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한테 우선 그것이 첫째 시행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아까 여기 피해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진정과 청원에 관한 문제가 국민들의 이제 국가에 제시하는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90년도 5월 25일자로다가 이 청원에 관한 문제를 국회나 이런 국가의 기관에다 내면은 이미 잠시만요. 5분 내에 정리하세요. 잠깐만요. 네. 그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물론 이제 청원 문제나 이런 것도 다 이제 표현의 자유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토론하고 있는 것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관련한 어떤 표현의 자유 네.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다른 섹션에서 다른 뭐 거기에서 좀 다른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질문을 조금 요약을 해주시는데 네. 그것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관련된 그런 표현 행위와 관련해서 좀 요약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이게 그 판례들을 우리가 좀 이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지금 뭐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이 당했는데 그러면 그 억울한 부분이 판결이 됐을 때 어떤 재심 절차를 밟든지 뭐 아니면 국회 법사위에다가 이걸 해서 잘못된 저거를 그 뭐 발동해달라고 민원을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지금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그러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안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질문을 그렇게 던집니다. 만약에 그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해서 억울한데 그 부분을 판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첫째 제안을 하면 국회나 이런 변호사님들이 그런 제도적으로 교수님들께서 법학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시켜 주실 것인지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소시효 폐지하고. 예. 인천에서 왔고요. 그 분명호 의원실의 주최특보 송기사님들 제가 정보통신 이용해가라 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으로 검찰조사 14번 받았는데요. 14번 받았는데 그걸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그 카더라 통신을 상당히 주의한다는 게 아주 뼛속에 비해 느꼈는데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어요. 근데 37가지가 걸렸는데 다 떨어진 게 7가지가 나왔는데 모욕이 4가지인데 아니 3가지인데 그거 다 벗겨놨는데 큰 틀을 봤을 때 우리 박형진 교수님이 이렇게 내용을 잘 봤는데요. 그 가정법원처럼 우리나라에도 표현과 자유의 인권법원이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깊이 있는 이게 사항이거든요. 이 가정법원처럼 인권법원이 우리 조종환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신명수 선생님 제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 박 교수님 그 두 번째 보니까요. 헌법 310조 위법성의 조각성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실, 그러니까 알 권리와 그 표현의 자유 사이에 구체적 사실을 갖다가 어떤 걸 넣을 것이냐 라는 그 사항을 첫 번째로 진실 적시했을 때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익에 미한 것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도 이렇게 310조에 이렇게 명시해줘서 교통정리가 돼야 하는데 너무 막연하고 너무 깊고 너무 막 피해자가 많고 막 계속 막 명예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명예에서 또 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우리 두 분 의원도 계시니까 이 표현의 자유와 어떤 인권 부분을 구체적으로 큰 어떤 대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이 정도를 일단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답변자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태훈 교수님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하실까요? 진실적 사실 엄정 선생님 말씀 제가 진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짧게 해 주시죠.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 그 우장균 기자님 얘기하시는 거기에 대한 업무방해 관련된 건 아마 우리 실무자가 지금 이제 법률 실무자가 있으니까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 송모창 교수님께 그 정봉주법. 예, 예, 그건 제가 대하면 되고. 박경진 교수님께 그. 그거는 그래, 박경진 교수 한번 얘기를 하면 길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짧게 하태원 선생님부터 말씀 주시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반표현의 자유주의자 이런 것처럼 오해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규정이 인권규약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자체는 우리도 위법성이 조합되니까 처벌 안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진실성이 있고 공공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합되니까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검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근원적으로 법을, 검찰이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과연 전공법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검찰의 지금 기소권 남용의 문제입니다. 진실한 사실이 황제골프, 하여튼 진실한 사실이고 그야말로 이거는 뭐 사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기했으면, 그게 정말 진실한 사실이고 그게 아니라면 모르지, 하여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이전 정부에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소권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법을 뭐 근원적으로 없애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것보다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여튼 다른 수사기관, 특별수사청이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가해자, 피의자 쪽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제가 홍 기자님께 뭐 하여튼 요란하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만은, 회사에서 기자님한테 그 게시판에다가 1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도 안 하고요? 1도 안 하고 그냥 하여튼 회사 돈만 쭉 냈나? 라는 식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기소하고 싶으시겠죠? 고소하고 싶으시겠죠? 예, 고소하고 싶은데. 예,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형사고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하여튼 형사고소를 당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잘 좀 균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여튼 예컨대 뭘 얘기했더니 너 좌빨이야, 너 빨갱이야 라고 하면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에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돈이 듭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너 고소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멈추겠죠. 그렇잖아요. 형사고소한다 그러면 겁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국가기관에다가 그 검찰에다가 이제 아까 이제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면인데요. 지금 그걸 갖다가 검찰에다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다가 지금 사측이 저를, 제가 지금 1300일째 해직 기자인데요. 저를 갖다가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복직이 돼요. 대법원에서 복직이 되는데 복직하고 나서 또 해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검찰 상정,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검찰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책을 같이 쓰기도 하고 해서 검찰 지금 뭐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되고. 두 번째, 교수님이 제 말씀을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그 형사 고소할, 물론 기분 나쁘면 저도 그거는 시간이 많이 들고 그건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피해를 받은 거를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왜 검찰한테 의지해가지고 국가가 개입하냐는 거죠. 한번 해보시면 민사소송이 신속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그러니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민사소송용으로 해결해서 왜 국가가 개입을 하냐는 거죠. 네, 잠깐만요. 원래 이게 법률을 대상으로 놓고 공청회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의 공방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법안을 이렇게 손질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이 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실상 민사적인 어떤 문제로 처리를 하고 또는 법 이외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왜 검찰권 법원이 들어와서 형사 처벌을 하면서 이걸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이고 이 토론회를 지금 개최한 이유도 그런 식으로 남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남용이라기보다는 현행 법이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법원이나 검찰이 이것을 과도하게 행사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형사권을 남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대로 지금 이런 토론을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는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위해서 이 토론회도 만들고 또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교수께서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하시면서 그 말이 우리 저 전기통신법 예 그거까지 같이 해주세요. 아니 다른 얘기도 할 거니까 여기서 하태영 교수님 이제 방금 말씀하신 중에 그 UN 인권위원 이제 위반운영 34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 일반운평은 진실도 하나의 항변이 돼야 되고 공익성도 또 하나의 항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진실하고 공익적인 엔드 진실하고 공익적이라야 그 항변이 되는데 일반 논평은 진실만으로도 우선 항변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인권 기준하고 측면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지금 진실적 신명예훼손 그 제 이걸 보면은 제 발동을 본 진실적 신명예훼손에 관해서 발동이 하나 있고 명예상사처벌제도에서 발동이 또 하나 있는데 저는 둘 다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를 폐지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것도 폐지하면 진실적 신명예훼손 조항도 같이 없어져야 되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진실적 신명예훼손에 대해서 별도로 좀 그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두 개의 주장은 그냥 함께 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진실적 명예훼손 폐지되는 이유하고 형사처벌제도 폐지해야 될 이유하고 조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 망법 아까 이제 그 담당 변호사님이 그 이 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해서 무죄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서 헌법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망법이 특별히 더 엄격한 게 아니고요. 비방할 목적은 이 일반 형법에도 출판물을 위한 명예훼손에 비방할 목적이라고 이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죄가 나온다면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헌법소원 할지 말지라는 중요한 결정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그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이 비방하는 목적이라는 그게 있다는 게 도리어 망법에는 그 진실 그러니까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면 면책된다. 그 조항이 도리어 없습니다. 망법 명예에서 그래서 도리어 더 불리하면 불리하지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실제 판사들은 저기 실제 법조 실무에서는 망법명예훼손에 거기 뭐 그 공익 면책이 안 들어간 건 그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법조문 특별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안 들어간 걸로 생각해서 망법 70조를 그러니까 망법명예훼손을 해석할 때도 그냥 공익 저기 항변이 있는 것으로
통과하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일단 답변 한번 드려보고 또 다른 분들이 보충하실 분이 있으면 또 보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저 오장윤 기자님은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나? 노정면 위원장하고 그 당시에 YTN 기자 해직 기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변론을 했었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유죄가 나와서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그, 네, 예. 거의 유죄와 같은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 사장은 무죄를 받았는데 꽤 깔끔하게 기대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그 18대 때 법안 발의를 했다가 이제 폐기가 되고 지금 다시 이제 법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그 소위 전공주법이라고 하는 명예훼손 관련된 그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법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다고 해서 아니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규율돼 적용되는 건 아니죠. 소급되진 않는데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어떤 상황에는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사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방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그 박행 선생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판례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비방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추상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하신 그런 어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그 현재 판결에서는 이 법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도 있긴 합니다만 이 비방, 특히 전기통신망법상의 비방 목적을 가지고서는 이걸로 위헌대책 신청도 들어왔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권법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우리 19대 국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개원을 하면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는 사항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법원이 행정법원이 그러니까 처음에 민사법원, 형사법원이 만들어졌다가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런 식으로 분화되고 또 이제 노동법원을 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각 영역별로 특화된 전문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는 영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사법에도 인권의 문제가 있고 형사법에도 있고 형법 뭐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다루는 문제고 그러니까 모든 법원이 인권을 다 다루기 때문에 인권만을 따로 다루는 어떤 법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법원 기구상으로 맞추기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식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실은 만든 것이 우리 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국가인권위원회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명예훼손 판결이나 이런 처벌을 받고 했을 때 이런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는 명예훼손 죄와 모욕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와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물론 그 법이
그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 그 보완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후, 그러니까 법 이외 차원에서 어떤 사후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국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국회에서 변호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변호사나 학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회 차원에서 그런 어떤 억울한 판결을 받거나 처벌을 받았을 때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따로 좀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현행 법제상으로는 만약에 이제 억울한 그 사법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에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을 하거나 국가 배상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아마 긴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게 사후 구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법제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런 정도 제도가 남아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2시간 반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서 더 이렇게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오늘 토론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뒤에 또 연속 토론회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다른 주제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좀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